감정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은 이렇게 감정을 튕겨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동원이는 저랑 교감을, 그러니까 상대 배우하고 교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신, 사실 저는 엄마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많이 좀 다투고 부딪치고 하는 것도 좋을 땐또 좋지만, 사실 좋을 때는 감정의 교감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럴 때 격한 감정을 할 때도 동원이가 굉장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예. 너 삼촌 누구지? 우리 장민호 씨 맞지?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 컬러링이 동원이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 당시에 애기 목소리였을 그쵸, 때의 그쵸. 노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강아지가 크는 것 마냥 이렇게 조그마한 동원이가 갑자기 이만큼이 커져 있고 지금 저 이렇게 화면 보면서 야 진짜 많이 컸다 어른이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거 찾아보시는 재미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 관전 예. 포인트가 정말 대량 방출되고 있습니다. 오. 목소리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옛날하고 그래서 처음하고도 달라요 또 목소리가.